미리 쪽지를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고 지난 시간에 뭐뭐뭐뭐 하라고 이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이거 하라 그러고 지난 와가지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거 할 거고 해리가 왔을 때 오늘 지금 이 순간 말하는 거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숙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수업 선생님 막 한꺼번에 학생들이 바쁘기 때문에 뭐 해라라고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빡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머리가 나쁘잖아. 해리도 눈치챘겠지만 그치? 그래서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아 참 여기서 확인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착각이 왔다. 오케이. 오 열심히 했네요. 와. 민 하고 내 생년월일 그게 자민이죠. 제 이름이 min. 자, 그래서 얘는 뭐죠? 점. 점. 한번 써볼까요? 옆에가 너무 나쁜 것 같은데. 자, 빨간색은 진짜 나쁘다. 선생님. 네. 저, 뭐가세요? 응? 오늘은 구호. 네. 오늘은 구호.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부터 자, 다 됐나요? 아니요. 점. 지금까지 쓴 소리가 무슨 소리 나겠어? 점. 점. 그럼 크 소리 나는 거 쓰는 거. 점. 한번 해볼까요? 점. 맞았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왕은? 킹. 킹도 한번 써볼까? 킹. 그 다음에 응 소리 나왔지. 누, 글자 두 개, 누, 어떤 글자 둘이 합쳐서 응 된다고 했어. 혹시 기억나나? 응. 응. 자, 보자. 킹은 이렇게 생겼어. 킹. 오케이. 그래서 누가 모여서 무슨 소리 한다? 누구는 뭐 된다? 엔진은 응. 응은 엔지야. 됐습니다. 팀. 엔진은 응이다. 쓸 일이 많으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킹. 킹. 그 다음에 열쇠는 키. 써볼까요? 오, 맞았어. 그렇죠? 키. EY가 무슨 소리 된다? 그렇지. EY가 E를 쓰는 거야. Monkey 할 때도 쓰여. EY 끝에. Monkey. 요 앞에다가 MON만 쓰면 완전히 Monkey가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는? 소리가 기억나야 되지. 어떻게 쓰는지 안 돼, 소리. 그럼 써봐. 쓰고 나서 읽으면 되겠네. 한번 들어볼까 소리? Kite. 연 kite. 그래서 선생님은 단어 뜻을 잘 배우기 위해서 wanking, 연 kite, 뛰다 점 이렇게 배웠어요. 쉬지 않고 바로 붙여서 kite. 다 써봤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kai 소리가 누가 할 것 같아? Kai. K-I가 카이 된 거예요. 카이 탈 때 얘가 카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트 소리는 키. 그 다음에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지. 그러면 끝에 뭐가 있겠어? 그렇지. 이게 여기서 카이 됐습니까? 카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자는 라이언. 해볼까요? 글씨 조금만 더 크게 적어라. 선생님. 그거는 다 했다는 뜻이야. 거기 책 한 권 더 있을 거야.
네 이름 적혀있는 책, 책에 한 권 더 있어. 그건 집에 가져가는 거야. 마지막 페이지 적혀있으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라이 소리 누가 냈나요? 라이언 할때 라이. L, I 듣고 라이. I가 I 됐어. 라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얘가 힘 빠져서 어 된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은 닫힌 니은은 L 됐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라이온, 라이온 하는 사람도 있어. 라이온. 원래 발음은 라이언. 근데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이언. 라이언. 소리, 지금 혜리가 소리를 글자로 글자로 소리로 바꾸는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중에 독하는 뜻까지, 우리말 뜻까지도 익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잼. 써볼까요? G. 에음 되겠죠? 해리가 지금 이 에 소리하고 이 에 소리를 구분 안 하고 있어. 잼은 분명히 이거지. 그렇지? 이 에 소리는 얘가 된다니까. 그다음에 이 에 소리는 누가 낼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가 낼 수 있지. 위에 이 에이도 낼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잼은 이게 아니야.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에하고 에하고 구분하세요. 네라고 해서 분명히 잼. 오케이. 그 다음에 레몬 써볼까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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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 에 소리도 있네. 그 다음에 얘는 뭐겠네. 레몬, 레몬. 그러면 레겠네, 레. 그치? 네, 뭐 소리 누가 내? 뭐 소리? 그렇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거야. 그다음에 니은.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 레몬, 레몬, 레몬. 그러니까 레몬 소리를 글자로 글자로 소리로 그다음 나뭇잎은 leaf 적어볼까요? leaf 사실 이거는 집에서 연습 안 하면 따로 공책에다가 연습 안 해보면 쓸 수가 없어. 좀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은 소리는 L. 이 소리 누가 되냐면 EA가 EA는 두 가지 소리 될 수 있다. 그래서 EA는 E나 A가 됩니다. D. 그 다음에 F 소리는 F. P 아니죠. P는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선생님 주어받으면서. 얘는 또 P, 얘는 또 F나 PH가 되는 소리죠. 됐습니까? 네, leaf. leaf. EA가 E 됐다는 거. 나뭇잎 할 때 E는 EA. 그 다음에 단지는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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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단지 jar 단지 jar 단지 jar 그래서 jar 한번 jar 오케이. 자, 영어에서 제일 사실 스펠링 쓸 때 짜증나는 게 얘들이야. 얘들이 제일 짜증나. 왜? 여러 가지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 E, A, O, E, A, E, O, I,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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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U, U, O. 얘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얘들이 다 사실은 영어의 모음이에요. 다음 모음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렇죠. 얘들이 모음이야.
그래서 이 소리는 모음 소리가 뭐가 될지가 좀 짜증나. 여러 가지 소리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Cha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Jet. 써볼까요? 여기에 A 있다. 네. 그렇지. 됐습니다. Jet. Jet. 오케이. 그 다음에 호수는 그렇지, lake. lake. 써볼까요? lake. 그렇지, 그것도 lake 소리 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like 소리 날 수 있겠지. 근데 호수란 뜻으로 like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이게 호수야. 이것도 소리는 like, 이것도 like지만 호수란 뜻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그럼 A가 무슨 소리 됐어요? 응? neck? A가 가진 소리 뭐가 있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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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그럼 뭐가 된 거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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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죠. 이 A가 된 소리는 A. 그렇죠. 그러니까 lay라는 거예요. lay. 그래서가 네. A가 A가 될 수도 있어요. lay. 그 다음에 I는 kid 써볼까요? kid 그렇지. 그래서 I가 무슨 소리 됐어요? 그렇죠. kid 잘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해버렸는데 책을 꼬박꼬박 해리가 빠지지 않고 나와서 책이 좀 빨리 끝났어. 선생님이 공부할 거 쪽지로 보내놨으니까 벌써 했다는데 한번 선생님이 그 클래스 카드는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수업 마치고 나서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하고요. 쓰기 연습, 해리가 생각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 아 이거 너무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의미 제시 할 줄 알지? 위에 오른쪽 위에 누르면 단어 제시, 의미 제시, 예문 제시 이렇게 나오잖아. 의미 제시를 바꾸면 한글이 막 보이지. 그럼 그 한글을 보고 뭐하면 되는 소리를 내는데 그 어떤 소리가 될지 소리를 내고 그거를 쓰는 거야. 그 연습을 한번 하는 거야. 수업 마치면 됐습니다. 해리 스스로 해봐.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연필 꺼내라, 공책 꺼내라, 어 뭐 봐라, 써라 이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그건 로봇되기야. 로봇되는 거. 해리 로봇이 되고 싶어요? 아니죠. 해리 스스로 생각하고 아 이거는 내가 좀 써봐 써보고 연습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노느라 바빠서 못하죠. 할 시간이 없죠. 할 거야 안 할 거야? 요즘 학생들 쓰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쓰기랑 말하기를 동시에 해야 돼. 말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인 거야. 공책에다 써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세요. 가요?